동현입니다. FM 에그텍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게 이 슬로건이 참 좋아. 땅을 살리고 작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발효 생명 농법. 자, 멘트 좋죠? 농현도 농법 있습니다. 밸런스 농법. 회사가 보면 1994년도 회사래요. 그러면 한번 보자. 20년? 30년? 제법 오래됐죠. 자, 이 회사도 이거 보면은 최고 발효 생명 농법이에요. 발효를 가장 우선시해요.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아무리 토양이 스스로 정화가 된다 해도 그래도 좀 발효된 거 이런 걸좀 쓰세요. 자, 최고의 제품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름 이렇게 공정 규격을 이렇게 딱딱딱 돼 있어요. FM 에그테 20년의 기술력과 실내로 수출하는 회사고. 이 봐봐봐. 자, 수출을 이뤄낸 제품이다.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제품을 보면 가장 많이 이제 대중화된 제품이 발근력이에요. 발근력. 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명작. 자, 발근에 대해서 봐요. 이렇게 나눠보자. 뿌 그리 기본적으로 발근제는 딱 썼을 때 같이 그리 뿌리랑 잎줄기가 같이 성장하는 느낌. 그리고 지상분은 주춤하고 뿌리가 성장하는 느낌. 이게 느낌이 좀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근력을 좋아하는 이유가 뿌리랑 지상부가 다 탕탕탕 나가는 느낌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해요. 왜? 왜 그게 되냐? 아미노산이 얼추 들어간 상태에서 발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뭐냐, 발근력을 좋아합니다. 자, 제가 파는 건 강화 발근이죠. 자,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자, 불가사리 제품도 있고. 불가사리. 불가사리. 말 그대로, 불가사리예요. 불가사리를 이제 발효했는 거예요. 자, 종합 유기 칼슘제. 칼슘이에요. 칼슘을 위로 옆면심했을 때 장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칼슘을 치면, 자, 수분이 좀 빠진 느낌? 자, 장점은 뭐 당연히 탁 잡히는 느낌, 이런 느낌이죠. 자, 불가사리는 말 그대로 이제 천연 칼슘제이기 때문에 농약이랑 섞어쳐도 안전하고 좀 안전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미 많은 분, 성주도 이걸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생명력. 유기가리가 13%나 들어있는 완전 수용성 유기질 핵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유기질 비료를 간주하는 시대. 이걸로 봤을 때 휴미펄백에 아미노산을 첨가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쓰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액상화도 있네. 요거를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고. 비대력. 이미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제품이죠. 호르몬이 단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비대 전문 기능성 제품. 발효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좋다고 인정해요. 자, 요런 제품. 요거를 쓰면 좀 세력이 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같이 딱딱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화색과. 이미 다들 들어봤죠? 화색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저는 농협피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패스하시고. 자, 당도력도 패스합시다. 패스. 가린당도 패스. 이거는 현재 판매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여튼 패스. 자, 비대근. 이것도 제가 잘 몰라요. 자, 패스하고. 가린토 들어봤죠? 가린토랑 이제 후지피카 이런 느낌. 0, 10, 20. 현재 기비에 쓰는 지금 성주는 MPK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비에 가린산 석회를 발효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MPK요. 자, 이것 또한 MPK 방법이고, 자, 후지피카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성주 갓내는 8년, 10년 됐을 거예요. 가린타도 이 비슷한 느낌이고. 자, 참고하시고. 퍼펙트 하모니. 이건 뭐냐? 기비에 쓰는 건가? 12가지 밀양 요소가 들어있는 기비용인 것 같아요. 자, 10kg네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질소가 9%나 들었네요. 자, 부양토. 이 회사 자체가 미생물이기 때문에, 발효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다 있습니다. 얘도 충분히 괜찮아요. 천연 유기 효소, 효모, 뭐 요런 느낌. 누가 뭐래도 미생물, 효모,
이 부분이 토양에 빠져선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베이스에 있어야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자, 봐, 미생물 봐. 막 곰팡이도 잘 핍니다. 곰팡이가 많이 핀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 중에 좋은 것도 있는 거니까. 살아 숨쉬는 땅을 만들 것인가? 죽어 있는 땅 속에 그름 비료 농약만 쏟아 부을 것인가? FM은 효모 유산균 복합 발균제로서 토양 개량을 하며 작물을 건전하게 생육한다. 참 좋은 말 다 전하죠. 자. 그리고 비타민 이건 모르겠고, 주요 작물의 재배 방법. 딸기. 딸기에 자, 가린당, 불가사리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자, 비대력. 자, 비대력이 괜찮더라고요. 자, 강한 발근도 괜찮고. 자, 쭉쭉쭉. 이런 식으로 적기마다 꾸준히 사용을 합니다. 기비. 자, 토양 만들 때 하실까? 후지피카를 넣으면 좋겠는데 후지피카가 안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수박도 그렇고, 수박에도 이 불가사리 발근력, 자, 생명력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생명력이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이도 그렇고, 오이도 봐봐요. 자, 오이도 근본 발근력 자체가 지하부 지상부를 다 팡팡팡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봐요. 참외, 제가 누구보다 지금 발근력, 강한 발근을 많이 팔죠. 충분히 좋다 하는 중이에요. 자, 불가사리. 여러 작물반에서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화살가는 뭐 이미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끼고. 자, 도마도에도 충분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이거 더 많이 쓰지. 자, 이런 식으로 요 이제 FM 제품은 사과에도 쓰고, 뭐 가채류 가수 관계없어요, 다 씁니다. 자, 강한 발근력, 그리고 자, 비대력, 생명력, 얘를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 맞게 잘 쓰시면 충분히 비대, 뭐 당도, 뭐 땅을 풀어준다, 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